기업 소식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빚고 있습니다. 사측은 노조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에 제시했던 1% 인상률을 2%로 올려서 제시했지만 노조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삼성전자 임금 협상이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최근 노조에 올해 임금 기본 인상률로 2%대를 제시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임금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1%대 인상안에서 다소 높인 건데요. 사실상 한 발 물러선 사측의 결정에도 전체 인상률 10%대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노조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임금 인상률은 공통으로 작용하는 기본 인상률과 또 직책, 개인별 고과에 따른 성과 인상률로 나뉘는데요.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기본 인상률 5%와 성과 인상률 4% 등 총 9%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올해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노조는 고물가 압박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고물가 외에도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 중에 임원 보수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최근 삼성전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등기 임원의 보수 한도를 17% 인상하는 데 합의하면서 노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원 보수 한도 증액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3년 단위로 장기 성과 보수를 50%와 25%, 25%씩 나눠 지급하는데 2020년에 이어 올해는 기준이 되는 첫 해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넉넉하게 한도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을 이끄는 경계현 사장은 어제 임직원 설명회에서 직원들이 임금 협상 관련 불만을 쏟아내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제 LG전자가 임금 인상률을 6%로 확정하고 직원들에게 안내를 한 가운데 반도체와 가전, 또 모바일 등 경쟁사인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